내가 싸웠던, 악령과 싸웠던 이야기. 자,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악으로 나면 우리도 악으로 갚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제 성경은 그거 아니다 이거죠. 상대방이 악으로 우리를 대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 선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 수 있거든. 18절.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좋은 사람으로 더불어가 아니고 악한 사람도 더불어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죠. 그렇죠. 원수도 사랑해야 원수와도 내가 평화할 수 있죠.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서되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에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너의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실까?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 피보게 한 그 원수를 그 악한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면 어떻게 원수를 갚으시겠어요? 악을 악으로 안 갚고 네, 악을 선으로 해결하는 그런 원수를 갚으시겠죠. 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원수 갚는 거 안 좋아해요. 네. 자,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 비,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원수를 복수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거든, 먹이라. 허허, 그렇죠. 과연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악을 선으로 대하라. 그럼 그것과 같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숯불을 그 머리 그 너의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수가 미워 죽겠는데 배고파하거든 밥 못 먹었다고 하던 밥 사주고 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그 내 원수의 머리 위에 뭐를 올리는 결과가 나온다? 숯불을 올리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성경을 공부를 좀 깊이 해봐야 이 숯불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놓고 맨 끝에 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이럴 때 너는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더 분할 것 같아. 그렇죠. 내 원수를 데려다가 배고파 라면 끓여줄까? 계란 하나 불었어. 다 먹고 나면 콜라 줄까? 원수한테. 자, 이렇게 성경은 원수 갚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제 이 전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잠언에 있는 얘기. 그 사도 바울이 잠언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숯불이 뭐냐? 자,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서 군복무 군의관 생활 3년을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이란 걸 해본 일이 없어. 사회생활. 그저 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 가버렸어. 그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 가면 뭐 하는지 뭐 이런 데 가본 일도 없고 이제 그 완전히 사회생활을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날아왔어요. 봉투가 두툼해요. 그래서 이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또 봉투가 있어. 그 보니까 울산시청에서 저한테 보낸 서류예요. 근데 그 서류를 턱 열어보니 와, 제가 깜짝 놀랐어.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땅 부자셨대요. 울산에 땅을 많이 갖고 옛날에 그 땅 많이 논 뭐 밭 이래 가지고 전부 뭐야 소작인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제 거부였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 상속을 다 그때는 누구한테 해요? 큰아들 장손, 큰아들하고 아니 장자 그리고 뭐예요? 장손에게만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우리 큰아버지한테
이제 상속하고 그다음에 우리 큰아버지의 큰아들 장손에게 이제 상속을 하고 끝나버렸어.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그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도 참 그 많은 재산이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오고 다 그 집에.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 집은 잘 살았어요, 또 유산받기 전에도. 그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했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우리가 제일 못 사는데 우리한테 조금 남겨줬으면 안 좋았겠나. 근데 그런 거 없어. 근데 그 서류를 울산시청에서 서류를 턱 뜯어보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땅을 해놨어. 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언제냐면, 1979년, 그렇죠, 80년, 이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죠. 세상에, 그때, 그래서 이제 울산시청에서, 그게 도로가 나기 때문에, 뭐 한다? 보상. 그 보상을 받으라는 서류예요. 근데 보상가가 그때 돈으로 5억이야. 지금은 한 100억 될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좋더라고. 할아버지한테도 고맙고, 이게 웬 떡이냐? 진짜로, 그야말로 뭐예요? 대박이야. 그 비싼 땅을, 내 앞으로 해놨어. 아마, 우리 큰 집에서 이 얘기 들으면 할아버지 미워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할아버지가, 상구가 불쌍하다.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저렇게 가난하게, 호르몬이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 그걸 우리가 못 찾았지. 할아버지도, 말씀하실, 우리에게 알려주실 틈도 없고. 그런데 막 그게 나타난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거 대박 났어. 이제, 팔자 완전히 뭐. 그런데, 이제,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의사, 미국서 그 의사 생활, 그때 인턴, 레지던트 생활인데,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했던 그 친구가 이제 이 사회생활에 바싹 해요. 물어보니까, 자기 시킨 대로만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는 인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몰랐었다니까.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이런 게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저는. 시킨 대로만 하래. 자기가 해서, 돈 보내주겠대. 그래서 이제, 도장도 한국에서 하나 파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어. 그래서 그거 찍고, 손금 지장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서류 딱
해주고 전혀 기다렸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때는 국제 전화도 비싸고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간신히 전화를 하면 아 지금 다 돼간다. 그런데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뭐 난 바쁘니까 바쁘고 바쁘고 하다가 또 연락해보고 그러다 1년이 걸렸어. 전화가 안 돼. 결론은 뭐냐? 이 자식이 사기친 거야. 완전히 당했어. 제가. 그리고, 와, 죽겠대요. 그런 사기, 그건 이제, 사기도 참 고통스럽지만은,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친구가 배신했다는 거. 내가 신뢰를 했는데, 그 자식은 뭐예요? 그 신뢰를 이용해서 나를 배신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 저는 이제 그때, 야 이제 이 정도 돈 있으면, 우리, 아들도 집 하나 사주고, 그때 우리 손자, 가, 뭐, 생기면 또 손자도 뭐 집 하나 사주고, 뭐, 이제, 막 이런 꿈이 막,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친구 잃어버려서, 예, 네. 손자 집도 못 사죠. 이게 막 죽겠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서 막 유전자 막 싹싹을이 다 꺼지는 거야. 여러분, 이걸 그럼 이게 내가 병 나겠구나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줄 의사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의사밖에 없어요. 네. 아시겠죠? 예? 예? 예수님 만난 후에요? 네, 그렇죠. 막 시작한 때. 막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네. 그때 하나님 내가 안 만났더라면, 아마 알코올릭이 됐을 것 같아. 죽겠는 거야. 죽겠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자려고 그래도 잠 안 오고 막 자려고 그래도 누가 찾아. 이러면 막 그 자식 얼굴이 막 떠오르고 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눈앞에서 죽겠는 거야. 야, 그때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타트를 하게 돼, 이제 시작하고 있는 판인데 이제 그 환자들에게 일단 미국 환자들 다 강의도 하고 뭐 그러려면. 좀 생생해야 되잖아. 에너지가 넘쳐야 되잖아. 생기가 넘쳐야지. 근데 뭐,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잠은 자야 되겠고, 잠은 못 자겠고. 이야, 화병이란 것처럼 무서운 게 없구나. 네. 그래서 화병 걸려 죽는다고 그러잖아. 화를 어디다 풀 수가 없으면 죽는 거야, 그거. 정말로. 야,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제가 눈만 감으면 막 그 자식 얼굴이 막 그 자식이 이제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와, 막 이가 갈리고, 막 가슴이 막 뛰고, 예.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문제는, 입이 말라요. 바짝바짝 입안이 타요. 야, 그런 건 또 처음 당해봤어. 입이 바짝바짝 말라.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돼. 예. 네. 근데 물을 자꾸 마시니까 소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러 가고, 또 소변 보러 가고, 또,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거 하다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와, 이거 죽겠대요. 야, 이제는, 친구 잃고, 돈도 잃고, 예. 네. 다 잃고, 나도 죽겠어. 이 큰일이야. 정말, 그때는 큰일이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진짜 마약을 했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술은 본래부터 좋아했으니까. 뭐, 알코올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술 마시면서 뭐 하겠어요? 이놈의 새끼 찾기만 찾아봐라. 그러다가 일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해결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이거 이래가지고는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나를 잠재워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잠을 자려면 뇌 세포가 생산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세로토닌. 그다음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은 잠들게 해요. 수면. 이 세로토닌은 잠들기 전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편안한 느낌이 없고 자꾸 뭐 잡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또 켜져, 즉,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세로토닌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주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멜라토닌도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가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켜주면 멜라토닌이 나와야 자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맞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잔다 그러지.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뭐 바쁠 때, 빨리 멀리 이제 차 타고 어디 갔다가 빨리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빨리 가야 내 아내가 미국 생활, 그때는 한국 사람들도 이웃에 없고, 근데 얼마나 남편밖에 뭐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졸려 안 졸려? 완전 자기 싫다니까 빨리 가야 된다니까 그래도 졸려 안 졸려요? 예. 너무 과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어떻게? 잠깐 쉬었다가 자고 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나는 빨리 가야 돼.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잠자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뭐예요? 안 되는 거야. 많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자다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방 바닥에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도 기도가 안 돼. 뭐 밖에 여기서 막 이가 갈리고 미운 생각밖에 안 나. 완전히 증오심에 뭐예요?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잠 좀 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악령이 이놈의 새끼 이상구 딱 잡아챈 거야. 고생 좀 해봐라.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하자 해보자고 실제로 자세를 기도하는 자세로 하고 시작을 해도 안 되니까 기도 안 해요. 그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악령이 내가 악령의 손아귀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도 내 머릿속에 막 분한 마음, 미운 마음, 막 이런 막 잡념들을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기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이러면 밤을 꼬박 셀 거 아니에요? 밤 꼬박 새면 그 다음 날 뭐 몰골이 형편 없을지니까 그런 몰골을 가지고 참가자들 환자들 앞에서 뭐 힘을 내라 이래 설 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 기도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한 밤을 꼬박 잠 못 자고 셀 수밖에 없다면 찬송가를 부르자. 까짓거.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찬송가를 선택했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손을 모으고 그 노래를 찬송도 안 부르면 이게 맨날 뭐 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분한 마음을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 밝은 길이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해군군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군군의관들은 배를 타고 군함을 타고 이렇게 이제 어떤 구역을 맡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구역을 꼭 같은 곳으로 올라가 북쪽으로 갔다가 또 남쪽으로 왔다가 그리고 이제 바람도 없고 달이 밝고 그런 날 밤은 막 환상적이에요. 달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근데 그 잔잔한 바다 물결에 그 군함이 가면서 물결을 만드는데 그게 달빛이 비춰가지고 쫙
전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천국이 있다면 바로 천국 가는 길은 이런 길일 거야.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거든. 반짝반짝반짝반짝. 근데 이제 그때 그 제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해군 복무 당시에 그때 밤에 반짝이는 바다 그 길 같은 그 길이 쫙 보이기 시작하면서 눈앞에 쫙 나타나면서 아 그래 내가 그 당시에 군함의 그 갑판 위에 밤에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동, 아마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천국이 있거나 그 길이 있다면 이런 길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러면서 이제 아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기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예. 네. 그래서 아, 내가 오늘 밤새도록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밤을 새우는 것이 이제 뭐 이를 갈고 밤을 새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우리 뉴스타트에서 말한 뭐예요? 선택이지 선택.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분노보다는 나는 노래를 선택하겠다. 그 선택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쫙 하면서, 야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부르자. 그렇게 각오를 하고, 쫙,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쫙,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를수록, 한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나니 마음이 착 가라앉기 시작하고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와, 야 이제 다섯 번째 부르는구나. 아 여섯 번 부르는구나. 아 이제 일곱 번을 부르고 있구나. 그러다가 눈을 뜩 떴어. 아침이야. 찬송 일곱 번 부르고 자버린 거야. 와,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제 입에서 저절로 무슨 말이 나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악령을 물리치고 어떻게 제 유전자를 켜주셔서 잠을 재워주셨군요. 신앙이란 것은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네. 성경에 있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성령의 체험, 영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체험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고 나면 앞으로 닥치는 또 다른 어려움을 훨씬 더 쉽게 극복해서 나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정말 신나게 잘 보냈어. 강의도 더 잘 되고, 네. 하, 잠도 그냥 보통 밤보다 더 잘 잤다니까. 그래서 야 이제 내 마음이 가라앉는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일 다 끝나고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탁 불 끄고 탁
잘라 그랬더니, 아, 어쩌니 하고 똑같은 거야. 그놈의 새끼 생각이 또 나고. 네? 그 자식 얼굴이 그냥 왔다 갔다,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죽겠어. 어째하고 똑같아. 그래서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또 기도도 잘 안 나. 그래. 그러면 오늘도 밤새자까지. 찬송하면서 밤새자. 그래서 이제 그날은 무슨 찬송을 선택했냐 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 날개 밑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는 암탉이고 엄마 암탉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아리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이 어떻게 되었냐면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참 차분한 찬송이야. 그걸 부르기 시작했어.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참 곡이 아주 부드러워요. 다라라라라라라라라. 찬송가는요, 여러분, 명곡들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작곡하고 작사했기 때문에 참 그 곡과 가사들이 정말로 와닿아요. 근데 요새는 그 찬송가 안 불러요. 요새는 그 찬송가 가사들도 다 그 성경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너무 간단해. 뭐 경배합니다. 뭐 어쩌고 뭐 내용이 뭐. 참 옛날 그 제 시대 그 불렀던 찬송. 그때는 복음성가라는 게 없었어. 그때는 찬송가는 정말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곡도 좋고. 자, 그래서 또 한 번 불었다. 두 번째 부른다. 세 번째 부른다. 네 번 불렀다. 아, 마음이 차분해진다. 다섯 번째 불렀다. 여섯 번째 불렀다. 여섯 번째 불렀다, 부른다 했는데, 눈이 탁 떠졌어. 또 아침이야! 와, 여러분. 그거를 다섯 밤을 했어요. 다섯 밤을 탁 하고, 그 다음 아침에 깼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야, 내가 지난 5일 밤 동안 한 잠도 못 자고 이만 갈고 그랬다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엉망이지. 근데 그 다섯 밤을 정말 잘 자버렸어. 언제보다도 몸 컨디션이 더 좋아. 그래서 그날 아침에 탁 깨니까 나한테는 이런 하나님이 있잖아. 그 옥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냐? 그거 없어도 이 지난 5일 밤을 이렇게 재워주신
하나님이면 족하지 않나? 와, 그런 생각 탁 들어요. 들면서, 맞다. 맞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잠만 재워달라고 그랬는데,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 분하고 억울했어.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지난 다섯 밤을 이렇게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지난 다섯 밤을 돈 주고 그런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난 다섯 밤을 못 잤다면 내 건강 상태는 진짜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은 다 떨어졌을 거고, 암세포가 지금 막, 막 활발하게 막 내 몸을 쑤시고 댕길 텐데. 그러다가 계속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맨날 기가 막혀 죽겠다 이래서 아코, 가끔 가다가, 또 그놈 새끼 생각이 또 나가지고 또 잠 못 자고 이러면은 암 걸린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수시로 그놈의 왼수 자식이 생각날까 안 날까? 그건 악령이 그냥, 왜 영적 에너지로 뇌파를 조절하니까. 그 뇌파만 착착 하면 또 그 미스터고 생각이 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하룻밤에 1억씩 쳐서 5억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받은 걸로 할랍니다. 하나님, 그 미스터 구를 불쌍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식은 어떻게 됐냐면 진짜 불쌍하게 됐어요. 이 자식이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와서 다 날릴 거야. 그러니까 도박에 막.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제 나한테 돈을 주기 전에, 이 돈으로 도박을 해가지고 자기도 한 미천 따고, 그러고 주려고 했던 거야.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근데 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도박에 준 그게 억울해가지고, 상고 돈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집을 잡혀가지고 강원랜드 와가지고 또 다 날렸어. 그리고 완전히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다 날리고, 자식이 노숙자가 된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용서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잘 지내고, 예. 네. 그 다음에 그날 밤 이제 또 잘 때는,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일 아침 눈 떴을 때는 그 미스터구 그 친구가 하나도 미운 생각에 대한 미운 생각 증오심을 다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다 하고 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미스터구 생각을 해도 이가 안 갈려. 오히려 어떠냐. 그 후에는요, 제가 이 미스터구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할 때마다 제 유전자는 켜져요. 왜? 그 놀라운 경험. 하나님이 나를 증오심의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줄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저는 암 공포증이 있었어요. 암에 대한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암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암이 있는 줄도 몰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그게 싹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경험이야. 그래서 와, 그러니까 그 돈 5억이 그렇게 요즘 돈 100억이지만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도 싹 없어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모든 악령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증오심, 분노 이런 걸 어떻게 씻어버릴 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맑은 물로 씻는다고 그래요. 맑은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다 씻어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냐면,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미스터구를 용서하게 해, 그리고 증오심도 다 씻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이, 그 경험 자체가 5억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만 남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 할래? 물어보면 지금도 뭐예요? 용서의 경험이에요. 돈 5억 하고 돈은 많은데 맨날 용서 못해.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그래서 일평생을 살다가 죽을래. 돈 가지고. 그 돈 없이 용서의 경험으로. 하나님, 참, 그때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살래.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네. 이것을 여러분께도 얘기해 드릴 수 있고,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미스터 구 하면, 내가 그때 용서를 못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미스터 구, 나는 구만 나와도 뭐예요? 열받지. 유전자 꺼지지. 평생. 그러나, 이제는 미스터 구 하면 유전자가 다 껴져요. 미스터 구가 좋아서 켜진 게 아니라, 미스터 구가 그렇게 내 돈 5억을 떼먹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거죠. 비싸게 쳤죠. 그러나 안 아까워요. 자.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제가 이제 좀 꾸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원수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내가 그 미스터 구한테 복수를 한다면 내 성질대로 하겠죠. 그렇죠? 내 본성대로. 뭐 죽이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성공적으로 죽였다, 그 자식 죽였다 하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득될 가능도,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그렇죠? 미스터 구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는 어떤 복수게? 그것이 악령들이 하는 복수고,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나를 위해 해주겠다는 복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복수하는 것을 네 스스로 하지 말고 나한테 좀 맡겨다오. 그러면 내가 복수를 해줄게. 그런데 네가 나를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그 미스터 구가 지금 노숙자가 돼 있는데 서울역에 가서 그 자식을 너의 새방으로 데리고 와.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도 다 이혼하고 남편 버려버리고 갔다고. 완전 거지가 됐대. 데리고 와. 그래서 어떻게 해라?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도와줘라.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미스타쿠가 미워 죽겠어도 그게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한번 해보지. 돼 안 돼? 하기 싫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시킨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야 마 라면 먹고 싶어. 이 자식이 뭐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진다고. 성국이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냐? 그래서 아마 괜찮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하루는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너는 나를 죽이고 싶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면 좀 설명을 해봐. 네가 본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저 솔직하게 얘기했지. 내 본심은 아니야. 나도 너가 미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 자식 깜짝 놀란 거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네 보고 나한테 이렇게 해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자식이? 내 생각에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뭐요? 너 대신해서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그 이상한 한 말이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라고 시켰단 말이냐? 맞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처음 봤다. 처음 들었다.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사기꾼도, 나 같은 죽일 놈도, 완전히 배가 망신했잖아. 마누라도 갚아버리고, 자식들도. 이런 죽일 놈이 어딨어. 친구도 배신하고 다 배신. 완전히 망했어. 그런 놈도 아무 가치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나 같은 놈도 성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네 같은 놈은 죽여버리는 하나님이라 난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 같은 놈이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라 그랬게. 야, 그렇다면 나도 네 따라 교회 갈게. 자식 확 변했어. 그래서 그날부터 그 노숙자로서 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해롱해롱해 있던 놈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래서
교회 같이 따라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애가 확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야, 한구야, 나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 너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천국 갈 때 같이 가는 거야, 이제. 탁 하면서 알바. 내 너 돈 꼭 갚는다. 알바 해가지고 5억을 어떻게 갚아?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할게. 내가 어떻게든 내가 벌만큼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것만 받고 그렇게 살 거야. 벌어. 그래가지고 한 1억 갚았다 합시다. 그러면서 애가 착실하게 알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취직이 되고 입소문으로. 그래서 성공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복수야. 자, 그러면 누구도 살고 누구도 사는 거요? 나도 살고. 네. 그 자식도 살고. 사단의 악령의 복수는 뭐예요? 네 죽고 내 죽고야. 모든 복수는 다 네 죽고 내 죽고야. 자, 그래서 여기에 숯불을 그 머리에 상군이가 내가 하나 시키거든 줄이거든 배고프다 그러든 밥 주고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숯불은 뭐냐고 하면 제사, 제가 제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양, 제물, 양이 양에다가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 이 양 예수에게 전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 양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 제단 위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칼로 찔러요. 그럼 그 양이 피를 흘리면서 딱 죽어. 그거를 보면서 제사장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상구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신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이렇게 죽으십니다. 그게 제사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어떻게 하게? 태웁니다.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 그 제단에 태울 때 그게 숯불이야. 예. 네. 그래서 숯불이 이제 불이 확 붙고 예수님이 이제 그때 이제 태울 때는 양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양 몸에서 기름기를 떼냅니다. 기름기. 그래서 그리고 콩팥을 떼내요. 그래서 그건 뭐를 그래서 기름기와 콩팥을 태워요. 그건 뭐를 태워?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독성 물질을 먹으면 그 모르고 먹었을 때도 그 독성 물질은 콩팥으로 어떻게 배설이 돼요. 그러니까 콩팥도 더러운 거다 이 말이야. 나를 죽이는 물질을 배설하고 그러니까 콩팥은 더럽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름 다 배설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 그 풀에 이제 그뭐 살충제 이제 이런 게 묻어 있으면 동물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살충제가 독이기 때문에 그 살충제를 기름에다가 그런 화학 물질들은 대부분이 지용성 물질이에요.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피하 지방에다가 그래서 삼겹살이랑 아주 나쁜 거예요. 그 기름.
기름에다가 다 독을 저장한다고. 그래서 기름에 저장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기름에서 독을 빼가지고 오염물질을 빼가지고 콩팥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재단이 올려. 그래서 기름과 콩팥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요? 우리를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죄라 그래. 그 죄를 태우는 것이 숯불이에요. 제단의 숯불.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린다. 그래서 그 태우는 향기, 태우면 여기 이제 레위기 3장에 보면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책이다. 레위기 3장에 보면 자 이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여기 보죠. 여기 보면 두 콩팥과 그 콩팥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은 뭐예요? 콩팥과 기름. 그렇죠.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릴지니. 그건 이제 죄를 태운단 말이에요. 이는 화재, 불 태워서 드리는, 불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이제 기름, 그 기름이 타면서, 콩팥이 타면서, 연기가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타는 냄새요? 죄 타는 냄새다, 이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누구 거라? 내 거다. 멋진 얘기죠. 내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기름 먹으면 그 독을 먹잖아.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기름은 뭐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가 가진 모든 너희를 죽이는 모든 죄는 뭐예요? 내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너희 대신 죽을 거야. 박수. 여러분 이 구약 성경도 구석구석마다 이런 너무나 알아. 이거 아무 뜻도 모르면 기름 하나님 거래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면 감동이 하나도 없죠. 모든 죄, 우리를 죽이는 모든 죄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피는 성경을 보면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재물을 잡을 때 잡을 때 이제 재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온 몸에서 이런 막 나쁜 물질들이 콱콱 나와요. 그래서 그게 피에 섞여 있다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냥꾼이 총을 빵 쏘았는데 빗맞았어. 그럼 이제 사슴이 도망가잖아. 그럼 뒤에서는 사냥개가 막 따라온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때 그 사슴의 피는 독이나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슴 막 총 동원해서 막 나쁜 물질들,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그 스테로이드들이 막 아드레날린 막 콸콸 쏟아졌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숯불로 그 죄를 다 태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구절을 얘기할 때 숯불은 그 복수하는 것처럼 스스로 미안하게끔 만드는 그런 숯불이라고. 그러면은 조건적 하나님이죠. 뭐, 그러면 이게 숯불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태워주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자기가 태워짐으로 우리의 죄를 태우신, 같이 태워진. 참 놀라운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예. 자,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미래 쌓아놓으리라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악에게 치지 마라. 악령에게 치지 마라. 죽이는 복수하지 마라. 조건적으로 복수하지 마라. 내 방법대로 해라. 무조건적 사랑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악령에게, 그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는 무조건적 사랑,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면 유전자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지죠. 그래서 그 미스터 구와의 그런 추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했어. 그렇죠.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서 복수심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거 해주신 거 저는 못 찾나? 그러니까, 자, 이제, 상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그래?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용서하고 사랑한단 말이냐? 상구의 대답, 그, 맞다. 그럼 제가 사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은 말은,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내 머리로 내 죄가 사해진 것,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숯불은 성령의 불을 뜻해요. 그래서 성령이 그 미스터구에 임해서, 와, 그러면 나같이 이런 나쁜 놈의 죄도 용서하셨단 말이냐? 그렇다. 와, 정말로 이게 불이 번쩍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겠어. 그게 숯불이 머리에 올려져. 성령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됐다라는 표현이 바로 숯불이 머리 위에 올려졌다 말이죠. 참 성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조각난, 이게 컴퓨터에 보면 조각 모음이란 게 있었죠. 옛날에 조각. 조각 모음이 착 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쫙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들어닥친 그 악령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분노와 증오심과 이런 것을 그 숯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는 복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적 복수와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지만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래서 양쪽 다 죽을 것을 양쪽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